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간호지원교는 모두 2명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간호지원교 조무대위는 현재 미국 군병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조대위가 연수 중인 텍사스주 육군병원을 채널A가 직접 찾아갔는데요. 거듭된 면담 신청 그리고 전화 연락에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박정훈 특파원입니다.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육군시설관리사령본부.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담당했던 간호장교 조모대위가 이 기지내 병원에서 지난 8월부터 연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널A는 기지 방문객 센터를 통해 면회를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었고, 채널A가 입수한 기록에 있는 조대위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와 메신저 연락을 취했지만 역시 답이 없었습니다. 또 조대위가 과거 SNS에 자신의 숙소라며 올린 사진에 있는 호텔을 확인해 해당 호실로 찾아갔지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의 최순실 게이트 진상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민석 위원이 이 병원 방문객 센터를 찾았습니다. 안 의원은 어제까지만 해도 조대위의 소재를 함구했지만 정의로운 기자들의 몫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조대위를 만나기 위해 곧장 미국으로 온 겁니다. 조대위가 현역 군인 신분인데다 정부도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상황을 밝히길 꺼리고 있어 언론 접촉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이 원하는 진실의 문은 언젠가 반드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샌안토니오에서 채널A 뉴스 박종훈입니다.